네, 특징주 들어봤습니다. 시장 다시 접근해보죠. 이승원 대표님. 네. 어제 증권업종이 잠깐 반짝했어요. 네. 뭐, 삼성증권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뭐,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룹사 매각 그 물량에 대한 정리라든가 상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그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역시 또 삼성 STS 상장 관련 주관사로는 한국금융지주가 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증권 업종 전반적으로도 좋은 이슈는 뭐냐면 저 PBR 쪽에 대한 흐름에 좀 주목을 하고 구조조정 쪽에 대한 흐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서 한 차례 정도는 뭐 워낙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뭐 구조조정에 대한 쪽이 추가적으로 있고 최근에 거래대금에 대한 쪽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서 아마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한 증권지가 움직일 때 보게 되면 약간 좀 투기적인 증권사들, 상장돼 있는 투기적인 증권사들도 M&A도 뭐 얘기할 수 있죠. 좋은 이슈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이후에 이제 시세하고 연동이 좀 많이 되네요. 어제는 이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오늘은 다시 또 밀리니까 증권업종도 좀 소강상태인데, 지수하고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증권업종, 이렇게 보죠? 예, 뭐, 증권업종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아, 종사를 하고 계시군요. 예, 예, 그, 사실 7조 원대 거래 대금이었잖아요. 거래 대금 3조 원도 안 되는 최근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과 그리고 회전율,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구조조정에 성공해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낫다라는 내용 때문에 증권업종 반등을 보였는데, 일단 바닥은 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박스권으로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까다로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좋을 내용도 더 이상 나쁠 내용도 없기 때문에 성장 정체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면 나올 것이고, 바닥이면 구조조정 잘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관심 기업 점검해볼까요? 이기태 기사 약간 경인양에 네. 하시다 말았죠? 네, 경인양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사카린 규제 완화 내용 부분입니다. 사카린 규제가 완화가 되면 결국에는 국내 유일의 사카린 공장을 갖고 있는 경인양의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에선 규제 완화고 중국에서는 규제 강화입니다. 왜냐하면 염료를 생산할 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세먼지가 당장 없지만 또다시 겨울철이 되고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오래된 공장은 폐쇄하고 없애고 할 노력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인양행은 또다시 반사이익에 대한 신호탄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작년에 거둔 매출 1분기에 절반 이상을 했습니다. 2분기 때도 이런 호실적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거둔 영업이익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올해 반기 안에 작년에 거둔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 영업이익 쪽에서 2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여지고, 영업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하는 종목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경인양행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승훈 대표는 사주시푸드? 예. 사주시푸드 같은 경우는 뭐 공모가가 일단 1,600원이었었죠. 그리고 지금 5,000원대, 6,000원 아래에 대한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주시푸드가 하락을 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 참치 가격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샘치 가격이 좀 점진적인 반등, 물론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 그리고 사조 스킨팩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 물론 이제 홈플러스와의 좀 공동 마케팅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쪽으로는 진출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1인 가구에 대한 증가에 따른 이런 그 사조 스킨팩과 같은 이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은 시류의 흐름에 잘 타고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풀무원이 그러니까 두부를 일단 출시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런 몸에 모멘텀이 이 수산 쪽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나리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개장 전후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태 기사,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내일 금요일 또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